반갑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안심살 준비했는데요. 가슴살도 괜찮고 안심살도 괜찮습니다. 이건 1kg짜리고요. 이걸 냉동을 사서 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헹군 다음에요. 이런 거는 고기 종류는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애를 쓰시는 것보다 사서 싱싱할 때 요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장고에 며칠씩 넣어두고 이러면 이게 냄새가 나면요. 그게 한번 냄새가 나면 그게 다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냄새 안 날 때 요리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춧가루를 여기 1kg인데요. 밥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맛술을 이렇게 하면 소주잔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그 소주 드시고 남은 것, 맥주 드시고 남은 것, 뭐 와인 드시고 남은 것 쓰면 좀 쓰시면 좋아요. 냄새를 없앤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이런 포도씨 오일을요. 자, 이렇게 이것도 소주잔 하나 정도 넣고요. 자, 이렇게 버물러 놓겠습니다. 소금 간은 안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세게 달구고요. 그리고 나서 달궈진 다음에 약불로 낮춰 놓겠습니다. 닭고기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도 됩니다. 이렇게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원래 술 안 넣고 소금 후추만 뿌리면은 빨리 안 타는데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탈 수는 있습니다. 소금은요,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 번쯤 넣고요. 후춧가루를 좀 더 넣습니다. 근데 고기에는 후춧가루가 넉넉히 들어가서 구워주면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자, 불은 약하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약간 갈색으로 바뀐 것부터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븐에 굽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지고요. 온 집안에 이제 맛있는 냄새가 막 진동할 겁니다. 뒤집은 다음에도 소금 한번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앞뒤로 좀 간이 되도록 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맨입에 먹어도 있죠. 맛있을 겁니다. 다 앞뒤 노릇해지면은요, 다 익었습니다. 닭가슴살은 통째로 하지 말고요. 한번 좀 몇 포막을 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두꺼워서 오래 걸릴 거거든요. 후라이팬 날 때는 가능하면 요 정도 안심살 두께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익은 부분은 통에 담아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좀 드실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든지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데우든지 하면 돼요. 오늘 이거 1kg를 한꺼번에 다 못 먹거든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요. 1kg를 구울 때 한꺼번에 부어 놓는 게 좋습니다. 할 때마다 한 개, 두 개 굽는 거 좀 번거롭거든요. 뭐 다이어트 하실 때 삶아서도 좋지만 이렇게 구우면 냄새도 더 좋고 좋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통에 담아서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많으면 또 냉동실, 아니면 며칠 안에 드실 거면 냉장고. 자,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요.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샐러드를 하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불 끄고요, 고기를 살짝 미지근하게 식혀주겠습니다. 제가 샐러드 거리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두거든요. 이렇게 수분을 빼서 이렇게 냉장고 넣어두면 한 3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거 준비하는 영상도 뒤편에다가 따로 넣어놓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있는 걸로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다 먹고 나면 제가 또 샐러드 거리를 사올 거거든요. 이렇게 다 먹고 또 사고 다 먹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채 같은 것도 오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요. 너무 크니까 좀 잘라주겠습니다. 오늘 샐러드 소스는 제 영상 중에서 파인애플 소스 있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섞어주고요. 자, 이건 옥수수 소스입니다. 옥수수 소스를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이거는 소스는 소스도 이것저것 섞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요. 제가 옥수수 소스 영상은 따로 이제 찍을 계획이라서 오늘은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사믹 소스도 괜찮고 뭐 다 어울립니다. 고기는. 이렇게 먹으면 고기가 퍽퍽하지도 않고요. 너무 맛있어요. 상큼한
야채 준비를 좀 해놓을 때요. 손으로 이렇게 뜨는 게 좋고요.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농약 같은 거 있을까봐 걱정되면은 무조건 물에 좀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농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놓으면 없어지거든요. 맥가닥스만 가져왔습니다. 자, 베이비 채소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전부 이렇게 샐러드를 준비할 때 이게 있으면 좋거든요. 야채 탈수기가. 야채 탈수기를 돌려서 물기를 없애야지 그 샐러드 소스가 잘 묻고 야채가 맛있거든요. 이 야채 탈수기가 없고 그냥 바로 하게 되면 샐러드에 묻어있는 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묽은 샐러드 소스가 더 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샐러드에는 탈수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은 이 키친 타월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으로 필요한 만큼 똑똑 끊어도 되고 칼로 잘라도 되고요. 자, 필요한 만큼만 한번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드를 자주 안 해드시고 정말 가끔 드실 때는 굳이 야채 탈수기 없어도 이런 키친 타월로 물기를 톡톡톡톡 제거하면 됩니다. 질리기지 말고 살살살 이렇게. 자,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많이 이제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거는 천궁이거든요. 천궁은 이거는 좀 잘게 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 칼은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왜 나무로 된 칼 있죠? 이거 샐러드 자르는 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있는지 보이죠? 물기 제거한 야채를요. 샐러드 거리는 전 한 3, 4일분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매번 먹을 때마다 이거를 준비하면 좀 귀찮거든요. 키친 타월을 깔고 이렇게 수분을 좀 흡수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새싹도 새싹도 여기다가 이제 준비하고요. 이거 베이비 채소 이거 말고 식자재마트 가면 큰 거 대용량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그거 하나 사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식자재 마트에서 이런 거 대용량으로 하나 사면은요, 그 비빔밥도 실컷 먹고, 샐러드도 먹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쓰다가 놔둔 거기 때문에 그냥 씻을 필요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키친 타월을 좀 덮어서요. 수분이 좀 흡수되도록. 이렇게 냉장고에 한 3일?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것도 색깔이 갑니다. 그래서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